너겟과 크랄랄라 명태 순살입니다. 이 명태 순살 색깔은 파프리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맛있겠지요? 꼬마 치킨 너겟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파프리카의 색소로 명태 순살입니다. 이렇게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 구워서 맛있게 드세요. 어묵국에 대파꽃과 빨간 파프리카색의 맛살꽃이 피었습니다. 간장이나 참치액으로 끓여줍니다. 어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어묵에 대파꽃과 파프리카색의 크랄랄라 명태 순살이 참치액과 더불어 정말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묵 맛살국이 다 익었습니다. 참치액으로 대파에 명태 순살에 정말 맛있겠지요? 맛있게 드세요. 어묵 맛살국이 대파 향기와 명태 순살의 고소함으로 맛있게 익었습니다. 대파의 향기를 듬뿍 넣고 참치액으로 아니면 간장으로 이렇게만 드셔도 어묵이 맛있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